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G7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세계은행 최신 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35,990달러로 37,700달러로 G7 중 최하위를 기록한 이탈리아보다 1,710달러 적었습니다. 2020년엔 한국이 33,040달러로 32,430달러였던 이탈리아를 웃돌아 역대 처음으로 G7 국가보다 많아진 기록을 세웠습니다. 코로나19 충격으로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-9%까지 추락하면서 역전했던 겁니다.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이탈리아에 1,020달러 뒤졌고 작년에는 차이가 1,710달러로 벌어졌습니다. 원화 가치가 12.89%나 떨어진 탓이 크지만 2022년 경제 성장률도 실질 국내 총생산, GDP 기준 한국이 2.6%로 이탈리아 3.7%보다 1%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. 이탈리아뿐 아니라 나머지 G7 국가들과의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. 격차가 약 2,000달러가 줄어든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, 독일 등 6개 나라와의 국민소득 차이가 모두 커졌습니다. 한국의 국민소득은 작년에는 대만에도 20년 만에 추월당했습니다.